안녕하세요. 마카오 건입니다. 오늘은 타오지궁 가족 10편인데요. 요즘 낮에 날씨가 너무 좋죠. 근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하니 이 시국엔 감기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나라마다 현 상황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봤는데 이탈리아가 한국을 넘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진자가 불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. 유럽도 요즘 비상사태라는데 이탈리아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. 저번 영상에서 타오지궁 씨는 고기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못 샀잖아요. 그래서 와이프분이 단체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타오지궁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샀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? 嗨，大家好，我是陶吉公的媳妇儿。陶吉公还在床上睡懒觉呢。昨天我团购的肉，刚打电话通知让我下去拿。嗯，我现在就准备出门一趟，下去把我们的肉拿回来。 今天天气好好。 自觉排队站远一点，前面。先问一下。啊，师傅，11号。啊。嗯。啊，里边应该还有一袋花椒，还有没有？嗯。太好了，陶吉公最喜欢的花椒也可以拿到。好，你看一下我的多少钱。 那个是卖水果的，218。微信支付都可以啊，微信吧，我在微信上。 중국은 상점이나 길거리 음식 등 모든 걸 위챗페이로 결제하고 있어서 현금을 지불하는 장면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외출하여 일 처리하는 거는 타오지궁 씨가 도맡아서 하였는데요. 오늘은 와이프분이 간만에 살짝이나마 바깥 구경을 하다 왔네요. 근데 타오지궁 씨 같은 경우는 외출하면 할 일만 딱 하고 바로 들어오는데 와이프분은 여자라서 그런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. 这个是八角金盘，很茂盛。这是什么花都谢了。然后这是这个树上只剩下的几朵花，想再往那边去走一走，算了，还是早点回家吧。 以前这个镜子很清楚，每次坐电梯还能照一下镜子。那这就是我今天买的，一共是6斤肉，哎，6斤肉加上一袋，就是这么一点花椒，一共是218块钱。大到了，大到了。 어린 아들은 안전을 위해 외출을 절대 안 시키고 있어 지루할 아들을 위해 아빠가 항상 열심히 놀아준다고 합니다. 아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도 공감이 가실 텐데요. 어린 자녀가 나가 놀고 싶다고 떼를 써도 불안해서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좀 더 큰 학생들의 부모님은 자녀가 나가서 놀고 온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테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역시 기승전 먹방인데요. 요리는 호이고어로우라고 돼지고기 야채 볶음과 생선 튀김입니다. 今天又做炸鱼。 타오지궁 씨는 어떻게 저렇게 먹음직스럽게 먹나 모르겠어요. 가끔씩 영상 속에서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긴 하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먹더라고요.
저는 이 사태 전에는 외식을 참 좋아해서 밖에서 자주 사 먹곤 했는데요. 요즘에는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거나 시켜 먹는 빈도수가 높아졌어요. 아무래도 최대한 외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이죠.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. 요식업을 하는 제 친척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출이 반토막이 됐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다고 합니다. 요식업 외에도 많은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.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힘내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편은 타오지공 씨가 본인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요.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?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네,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